안녕하세요. 라이크씨 망고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국제 결혼을 했을 때의 좋은 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요. 국제 결혼을 해서 힘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후회했을 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14년 차, 네, 독일 남편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차 지금 결혼 생활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은 어떨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점이 어려울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고자 만드는 비디오고요. 그리고 제 영상은 아무래도 제 경험, 제 배우자의 성향 등이 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면 좀 코멘트로 남겨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 비디오가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무래도 제일 힘든 점은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지만 이거는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모든 것들을 100%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못할 때가 꽤 있어요. 사실 이렇게 뭐 평상시에 뭐 아이들에 관련된 거 아니면 가정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100% 이해하고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남편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아니면 좀더 어려운 테마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저한테도 언어의 한계가 온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남편이 말한 거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남편은 저랑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그 저희의 대화가 조금 단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언어, 같은 모국어로 했을 때보다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커플 안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제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이거를 정말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없다는 거, 나눌 수 없다는 거, 이게 조금 그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 언어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의 뉘앙스나 아니면 내가 말을 조금 잘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언어 때문에 싸움이 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싸울 때도요. 제 생각을 제가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싸운다는 그 상황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외국어로 하다 보니까 말이 더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상황에서도 언어 때문에 더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언어라는 부분이 정말 이거는 배우고 배워도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싸울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인데 말이 잘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아우, 정말 괜히 국제 결혼해가지고 똑같은 모국어 한국말 쓰는 사람이랑 했으면 뭐 싸우기야 당연히 싸우겠지만 정말 의사 전달이 서로 잘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조금 가끔 후회되는 것 같아요. 말 통하는 사람이랑 할 걸.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그 국제 결혼의 어려운 점, 힘든 점으로 꼽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요, 다른 문화죠, 아무래도. 사실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문화 자체에 대해서 그 다른 문화 자체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문화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조금 적다? 적을 수 있다.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고 다른 문화에는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반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제가 맛있게 떡볶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제 집에 돌아온 상태고, 저는 이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상당히 조금 그냥 꽤 맵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딱 이제 이렇게 상을 폈는데, 남편이 이제 한 숟갈 먹어보더니 인상이 이제 우거지는 거예요. 너무 맵대요. 너무 맵고, 한두 스푼, 세 스푼 먹더니 더 이상은 못 먹겠대요. 근데 사실 남편이 먹는 걸로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운 거는 정말 못 먹겠나 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그때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나름 짜증이 난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으니까. 또는 저는 또 반면에, 아니, 매워도 조금 물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내가 자기 위해서 요리해줬는데 그냥 참고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뭐, 막 그랬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굳이 말안 해도 이렇게 같은 나라 사람이면 같은 문화에서 컸으면 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막 밤에 밥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 오늘 밤에 뭐 라면 끓여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안 통한다는 거죠. 무슨 라면을 좋아하지도 않고 밤에 야식으로 라면 같은 걸 먹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러면 자기야, 우리 오늘 부침개 먹을까? 이런 거안 통하죠. 네, 그런 게뭐 먹자 하면 먹겠지만 막 신나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자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그 문화 안에 있는 그 공감 있죠? 그 나라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좀 힘들다는 게, 이거는 뭐 국제 결혼을 해서 후회한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과의 관계랍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자녀가 결혼을 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되게 가깝고, 그리고 자식의 도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 문화에서는 물론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한테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 뭐 이런 거는 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한국어를 못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영어를 조금 하시고 뭐 독일어는 당연히 못하시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없으면 그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겠죠. 언어의 벽이 있고, 거기다가 저희는 또 독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주 못 뵈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가 없어요. 힘들고요. 그래도 뭐 저희 부모님이 독일에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뭐 한국에 가끔 가기도 하지만, 그왜 한국에서도 뭐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인 장모님들한테 잘하는 사위들도 많고, 그 장인 장모님이라면 막 껍뻑 죽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장인 장모님들도 사위를 아들같이 대해주시고, 그런 관계 저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외국 분들 중에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죄송스러워요. 부모님께 되게 죄송스럽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조금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서운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그런 걸 알면 조금 그렇게 한국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또 자기의 그 문화가 있고 자기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제가 말을 뭐몇번 하긴 했지만 그냥 듣고 그래야지 이러고도 굳이 생각을 그렇게 못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 문화에서는 뭐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자기가 어려도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그런 문화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뭐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부모님께 죄송한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라면 국제 결혼을 하셨을 때 남편과 부모님의 그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봐요. 네, 네 번째 어려운 점은요, 국제 커플 중에 한 명이 어느 나라에 사냐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독 커플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일 있죠. 그러니까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고지서 그런 거 있죠. 그런 일을 할 때 다 남편이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하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을.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독일어를 해도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은 이 문서를 100%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가 남편한테 가거든요. 근데 다른 가정들을 보면 보통 이런 업무가 있을 때 부인들이 이제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독일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외국인이니까 남편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는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반면에 남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부인이 그걸 해줬을 때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좀 거의 메인이 돼서 주가 돼서 하는 입장이 되니까 부담스럽고, 저는 또 반면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옆에서 되게 미안해지면서 되게 이렇게 작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존재감이 작아지는 거. 그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작아지는 게. 자존심도 뭔가 상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저희가 한국에 살면은 제가 약간 주가 되고 남편이 조금 이렇게 네, 곁다리가 되겠죠. 막 그냥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한 명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좀 이렇게 자기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남편 덕분에 독일에서 되게 이렇게 나름 편하게 살고 있고 적응도 빨리 했지만 저의 그 모자란 독일어 때문에 아니면 잘 여기 실정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남편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무지로 이게 가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렵죠. 어렵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운 점은요, 그 국제 커플 중에 한 명은 해외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커플이 제 3국에서 살면은 뭐 둘 다 해외에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네, 한 명은 제 외국살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독일에서 살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전 여기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 네, 외국인이어서 겪는 뭐 언어라든지 문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뭐 작게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과의 경조사를 갖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제가 거기에서 자식 노릇을 못한다는 것 등의 어려움들, 속상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둘 중에 한 명은 겪게 돼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한국에 살았다면 저희 남편이 또 그런 것들을 겪었겠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산다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 또 외국살이에서 오는 외로움 등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가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뼛속까지.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끔 국제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냥 문득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암튼 이 부분도 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을 했을 때의 어려운 점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제 남편을 사랑하고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점이 단점보다 컸을 때 아니면 내가 이 단점을 좀 수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쪽으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국제 결혼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